딥 네, 뉴럴 네트워크와 그 대표적인 모델인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딥러닝을 설명드리기 전에 딥러닝의 기본이 되는 어, 뉴럴 네트워크 모델에 특히 이제 비용 함수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복습을 하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뉴럴 네트워크에서 어, 파라메타가 뭐였죠? 우리가 파라메타 그렇죠. 파라메터는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그 노드들을 연결하는 그 선들의 그 가중치가 즉 웨이트가 파라미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파라미터를 어떻게 결정하냐면 데이터 x, y가 주어졌을 때 어떤 특정한 비용함수를 정의를 하고 이 비용함수가 최소가 되는 방향으로 그 w를 결정한다고 라 했어요. 자 그때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비용함수의 어떤 큰 개념은 이런 거죠. 실제 실제 값하고 이 네트워크로부터 나오는 예측값의 차이가 어떻 최소가 되는 방향으로 최소가 되는 방향으로 이 w를 결정하자.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이 함수가 바로 손실 함수가 되고 손실 함수의 합을 우리가 cost function 그러니까 비용 함수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음, 일단 뉴럴 네트워크 모델은 분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수치해층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분류 문제. 즉 범주형 y가 범주형일 때 어떤 비용함수를 쓰는지 한번 그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분류일 때는 크로스엔트로피라는 우리가 비용함수를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크로스엔트로피는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비용함수가 정의가 되는데 어, 이제 여기서 투 클래스 문제 y가 0과 1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y가 1일 때는 이 함수가 되는 거고 y가 0일 때는 바로 이 함수가 되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자 y가 1일 때는 이 함수가 되는 거고, 어, y가 1이니까 제대로 예측을 했다라는 거는 y해시 1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y해시 1일 때, y해시 1일 때 뭐예요? 맞습니다. 마이너스 로그 y해시 1일 때는 1이니까 이게 0이 되는 거지. 그래서 비용이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 1일 때 제대로 1로 예측한다면 비용이 없는 거죠. 되게 잘한 거죠. 반면에 이게 이제 1일 때고 우리가 0으로 예측을 한다. 실제 1인데 우리가 0으로 y가 y 해시 0으로 예측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함수가 마이너스 로그 딱 0이라면 이제 또 정의가 안 되니까 굉장히 작은 값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작은 값이라고 해보면 이 값이 맞아요. 굉장히 큰 값이 되고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큰 값이 되고. 여기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무한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어, 클래스를 분류를 잘못했을 때 실제 Y가 1인데 0으로 했을 때는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그쵸? 자 여기도 똑같아요. 실제 Y가 0인데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y a t 이 제대로 0으로 했을 경우 Y-1 hat이 잘못된 경우. 그러니까 Y-10으로 된 경우에는 이게 0이기 때문에 로그 10. 그래서 여기가 이제 0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0으로 제대로 했을 때는 비용이 0이 되는 거고, 1로 했을 때는, 0인데 1로 했으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0에 가까워지는 숫자가 되니까, 마이너스, 로그 0에 가까워지는 숫자는 무한대가 된다. 그래서 비용이 엄청나게 커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함수를 하나의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비용 함수를 최소로 하는 파라메타를 찾겠다. 여기서 베타로 표현했지만 보통 우리가 이제 W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자, 그래서 우리가 비용함수를 정의를 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조금 뉴메리카란 예제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실제 Y가 10110 이렇게 됐고, YH 0.99, 0.11, 0.5, 0.05, 0.75 이렇게 되었다. 이때 이제 각각의 로스 값은 어떻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다 더한 어, 비용함수의 값은 어떤지 실제 예제를 통해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앞서 보여드렸던 크로스 엔트로피 식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색깔로도 잘 표현했어요. 제가 파란색이 실제 Y고, 주황색이, 어, 예측 Y 값. 자, 그러면 첫 번째, 이거 해당하는 건 뭐냐면, 어, 1이고 0.99니까 이거는 꽤 제대로 예측을 한 거네요. 그래서 아마 로스 값이 굉장히 작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Y에다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 로그, Y 으은 0.99니까 0.99. 여기는 1-1이니까 이 부분은 0이니까 날라가고 그래서 0.01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두 번째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은데요. 0하고 0 1 1이니까 0이 0이 들어갈 때는 이제 어, 여, 이 부분이 이제 0이 되는 거고 1-0 어, 해서 이렇게 마이1스1 -1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로그 1-1 여기 로그 1 0.11이 되는거지 그래서 로그 0.89가 되는거야 그래서 여기 로그 0.89가 되는거야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0.12고, 자 이런식으로 쭉 계산을 했어요. 자 그래서 한번 보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로스 값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실제 y가 1인데 y hat은 0에 가까운 숫자로 예측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로스 값이 이렇게 큰 거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로스 값을 구한 다음에 이걸 다 더하면 비용함수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뉴럴 네트워크에서 그 크로스 엔트로피, 어 이건 뉴럴 네트워크랑 꼭 관계 없이 어떤 그 분류 문제에서의 그 비용함수, 즉 대표적인 비용함수 크로스 엔트로피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맥스 함수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어, 이제 만약에 이진 분류, 즉 0과 1 맞죠? 0 아니면 1 이렇게 투 클래스 클래스피케이션 문제에서는 시그모이드 함수만 사용하면 돼요. 맞죠? 시그모이드 함수만 사용하면 되는데 이제 범주가 0, 1이 아니라 다중 클래스, 어, 3개 이상 있는 거예요. 클래스가 1, 2, 3, 뭐 1, 2, 3, 4, 뭐 많으면 1,000개까지 있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멀티 클래스 클래스피케이션 문제에서는 어, 마지막 레이어의 그 노드의 수가 그 클래스의 수만큼 있고 각 노드에 해당하는 게 이제 클래스가 되는 거. 요여기는 이제 세개 클래스 예제가 되는 거죠. 그리 클래스. 그러면 각 클래스마다 확률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우리가 소프트맥스 함수을 통해서 구하는데 소프트맥스 함수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것이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레이어에서의 어떤 피 e 값 z1, z2, z3를 얻으면 이걸 이제 확률로 바꿔 줘야 돼. 그래서 어떻게 바꿔주냐면, 아, 엑스포넌트의 z1, 엑스포넌트의 z2, 엑스포넌트의 z3. 이걸 다 더해준 다음에 내가 구하고 싶은 엑스포넌트의 z1의 어, 값을 분모, 분자로 두면 여기에 대한 확률. 그렇죠? 첫 번째 클래스에 대한 확률이 나타날 거고요. 여기는 마찬가지로 두 번째 클래스에 대한 확률, 세 번째 클래스에 대한 확률. 각각의 이제 확률이 나오는 거예요. 각클래스의 확률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예제를 통해서 보여 드리면 7.1, 1.0, 3.2가 나왔다면 이 소프트맥스 함수를 소프트맥스 함수를 통하면 아, 첫 번째 클래스의 확률이 0.978, 0.002, 0.02. 0 그래서 이제 이, 이 관측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장 클 거잖아요. 그래서 argmax 0.978, 0.002, 0.02 0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맥스 값은 여기죠. argmax는 이 맥스 값을 가지는 그 클래스를 출력하니까 1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1번 클래스로 분류를 하겠죠. 자, 이제 소프트맥스 함수에 대해서 간단히 또 보여 드렸고요. 이미 아시는 분들은 잘 복습을 하시면 되겠고. 아이고, 그래서 이거를 좀 지워 보면 결국은로는 이제, 결국은 이제 소프트맥스 함수는 어 이와 같은 식으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제 우리가 이제 딥러닝을 배우기 위해서 좀전초전을 하는 거야. 우리 복습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 학습 알고리즘은 뭐냐면 에러 백프로포게이션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웨이트를 어떻게 합니까 이니셜라이즈 웨이트를 그냥 임의로 이렇게 선정을 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포워드 쭉 가겠죠 그래서 여기 히든 노드에서 hj 그 다음에 아웃풋 노드 h도 ok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시그모이드 어, 선형 결합을 한 다음에 시그모이드 즉 비선형 변환을 통해서 어떤 피처 값을 이제 구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한번 이제 네트워크를 쭉 갔으면 이제 거기에 이제 비용 함수가 구해질 거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웨이트는 우리가 임의로 준 웨이트기 때문에 아마 성능이 아마 그 코스트 펑션 비용 값이 굉장히 클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웨이트를 업데이트 해야 되잖아요 웨이트 업데이트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런식으로 업데이트 한다라고 했어 자 여기다 한번 볼게요 웨이트 t 플러스 원은 어떻게 하냐면 현재 웨이트에다가 알파 곱하기 어떻게 그니까 로스 펑션에 wt 의 그라디언트 값 프라임 미분 값을 한다고 했어요 여기서는 보통 이제 우리가 빼기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만큼을 업데이트 한다 그 이만큼이 얼마냐면 이거다, 맞죠? 그렇죠? 각 레이어에 자 됐고 그래서 아, 여기 다 나오네요, 맞죠? 이렇게 W 값을 업데이트하고 그러면 다시 일로 돌아가서 업데이트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다시 hj랑 ok 계산하고 또 비용 함수 계산하고 그런 다음에 또 비용 함수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또 웨이트를 업데이트하고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뉴럴 네트워크. 뉴럴 네트워 모델의 파라미터 W 웨이트를 학습시키는 알고리즘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배치 사이즈, 에폭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배치 사이즈는 뭐냐면 그래, 맞습니다. 1회 업데이트 할때 사용할 관측치의 개수. 즉 1회 업데이트라는 것은 1회 웨이트를 업데이트 할때 사용하는 관측치 개수. 물론 전부를 다 사용할 수도 있지만 보통 전부 다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클수록 빠르지만 성능이 저하되고 작을수록 느리지만 좀 성능은 향상된다. 약간 트레이드업프가 있는 거죠 시간과 정확도 사이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는 이제 배치 사이즈를 2로 둔 거죠. 그런 예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배치 사이즈를 이렇게 2로 두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씩 해가지고 1회 업데이트하고 또두 개씩 하고 1회 업데이트하고. 그래가지고 이 f 은 뭐냐면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하는 어, 학습을 반복하는 횟수.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맞습니다3 배치, 배치 사이즈가 2인 경우에는 3번의 배치 사이즈를 돌리면 하나의 에폭이 되는 거예요. 맞지? 왜냐하면 총 6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2개, 배치 사이즈가 2잖아요. 그러니까 3번을 돌려야지 전체 데이터, 전체 데이터를 한번다 학습에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배치 사이즈는 2. 배치 사이즈는 2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가 이제 3번 돌아갔기 때문에 에폭은 어떻게 됩니까? 에폭은 배치 사이즈가 3번 돌아가면 한 에폭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은 그냥 참고로만 보시면 좋겠는데요. 어, 배치 사이즈를 적용한 경우와 그 다음 온라인 트레이닝에라는 온라인은 뭐냐면 배치 사이즈를 배치 사이즈를 1로 한 경우에요. 그래서 이렇게 관측치 하나하나마다 웨이트를 업데이트 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온네, 온라인 트레이닝이라고, 온라인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은 빨간색은 배치를 적용한 거고, 이거는 배치 사이즈를 뭐 얼마로 적용했다라는 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배치 사이즈를 이 어, 이상으로 정의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초록색은 온라인, 어, 배치 사이즈를 1로 했다라는 건데, 뭐 여기서 보면 배치 사이즈를 1로 했을 때 성능이 훨씬 좋네요. 초록색이 f 어, 폭 이렇게 이될 때마다 이렇게 쭉 떨어지니까 여기서는 M S이니까 이게 어떤 로스 값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배치 사이즈를 달리함에 따라서 어떤 우리가 성능의 차이를 꾀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배치 사이즈 정하는 게 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이제 굉장히 많으면 많아질수록 배치 사이즈를 어떻게 정하는지 그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 배치 사이즈를 정하는 거는 음, 어떤 좀 이렇게 이렇게 그 자동화된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방법이 딱히 있진 않아요. 그래서 하이퍼파라미터야. 그래서 유저들이 결정을 해야 되고 어, 보통은 좀 트라이나 에 r 로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얼리 스타핑이라는 것은 모델을 언제 종료할까? 어, 모델을 종료한다라는 건 뭐냐면 웨이트 업데이트를 이제 그만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하냐면 보통은 우리가 오버핏이 생길 때 이제 그 멈추는데요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트레이닝 에러를 쭉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게 밸리데이션 데이터야 밸리데이션 데이터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이용해 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파라메타를 조절해 가면서 파라메타를 조절해 가면서 밸리데이션 데이터의 에러를 쭉 보는 거야 이게 파란색이 밸리데이션 에러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어, 에 폭이 진행 되면 어, 줄어들 다가 어느 순간 이상이, 지나면 다시 밸리 데이 션에 라는 증가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요지점, 요지점 에, 우 리가 모델 을사 용하 겠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벨리데이션 데이터는 모델의 하이퍼 파라메타를 결정할 때 이제 많이 사용하고요. 그럼 이제 모델이 결정되면 최종적인 제너럴리제이션 에라는 우리가 여기다 뚝띄어놨던 테스트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테스팅 에라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 뉴럴 네트워크와 관계는 꼭 뉴럴 네트워크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보통 트레이닝 데이터, 그다음에 하이, 어, 우리가 하이퍼 파라메타를 결정하기 위한 벨리데이션 데이터. 그 다음에 최종적인 내 모델의 어떤 제너럴리제이션 그 성능을 보기 위한 그 테스트 데이터. 세 가지로 이렇게 구별해서 우리가 보통 모델의 성능을 평가한다라는 것.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어좀 이제 그 본격적인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딥 뉴랄렛이라는 것은 딥 뉴랄 네트워크는 뉴랄 네트워크인데, 왜 앞에 이제 딥이 붙은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신 바와 같이, 어, 다른 게 아니라 여기가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으면 인풋과 아웃풋 사이에 히든레이어가 굉장히 많다 굉장히 많은 경우를 우리가 딥하다 뭔가 깊다 깊잖아요 맞죠 이걸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돌려보면 뭔가 이렇게 아래로 깊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딥 이렇게 쓴 거야 그래서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구조의 인공, 인공신경망을 총칭해 가지고 딥 뉴럴 넷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뭐 히든레이어가 몇개 이상 있어요. 딥이냐? 뭐 이건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보통 딥유랄네트워크라는 음 말이 나오기 전에는 히든레이어는 한개 내지 두개 정도까지 어최뭐 키케 한두 개? 아주 많아야 세개 정도까지만 사용을 했는데 어 이제는 그 이상이 된 거지. 그래서 뭐 뭐 정확히 딥뉴랄렛이 히든 레이어가 몇개 이상이 돼야지 딥이다 이런 건정해져 있지 않지만 어 이제 굉장히 히든 레이어 개수가 많아졌습니다. 음. 자, 그래서 이제 딥뉴럴렛의 역사를 한번 보면 우리가 이제 뭐 1940년도에 처음으로 인공신경망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다음에 펄셉트론이라는 얘기도 나,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쭉 얘기가 나오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1960년도에서 70년도 사이가 골든 에이지야. 이때 이제 막퍼셉트론 나오고 멀티레이어퍼셉트론 개념이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뉴럴 아, 네트워크 연구가 이제 엄청나게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1970년대 후반서부터는 약간은 AI 윈터 뭔가 이제 뉴럴 네트워크의 겨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었던 거야. 그러다가 1980년도 중반에 백프로포게이션 어, 알고리즘 우리가 배운 백프로포게이션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이제 개발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엄청나게 골든 에이지 제 2의 골든 에이지가 시작이 돼요. 이때는 1980년대 중반 그 다음에 1990년대 한 초반까지는 어, 뭐, 뉴럴 네트워크에 관련된 연구라면 뭐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한번 어, 이제 윈터를 맞이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필, 표시는 안돼 있는데 1990년도 아, 중반서부터 다시 이제 어, a i 겨울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백프로포게이션에 백프로퍼게이션을 할수 있는 그 뉴럴 네트워크의 그 크기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 거야. 우리가 히든 레이어를 많이 쌓아야지 좋은 성능을 내는데 많이 쌓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저또 이렇게 어 AI의 어 정확히 말하면 뉴럴 네트워크의 윈터가 온 거, 겨울이 온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제 와중에 뭐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머신 러닝 기법들이 많이 이제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2006년도에 처음으로 딥뉴랄 넷이라는 것이 이제 처음으로 또 나옵니다. 그때 이제 프리트레이닝 개념을 쓰는데 어 이제 이러면서 히든 레이어를 많이 쌓아도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그 돌파구를 찾아요. 그런 다음에 2012년 이때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해인데 이때 어,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울 컨볼루션 널 뉴럴 렛이라는 어떤 초기 개념이 나와요. 음. 그때서부터 이제 지금까지 어, 딥 러닝의 어떤 시대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너도 나도 딥 러닝, 그다음에 모든 머신 러닝 알고리즘이 이런 딥 러닝 계열로 약간 그 머지되는 그런 어떤 패턴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를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 d n n 이 뭐가 좋냐 d n n 이 어, 이제 뭐가 좋으냐면 어, 일단 첫 번째 키 어드밴티지 뭐냐면 고차원의 원 데이터. 그 그러니까 이미지라든지 뭐 어떤 음성이라든지 텍스트는 굉장히 고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차원의 데이터를 뭔가 우리가 따로 차원 축소를 하지 않고 그냥 사용을 해도 알아서 모델 단에서 알아서 중요한 피처를 이렇게 찾아가면서, 이렇게 찾아가면서, 중요한 피처를 찾아가면서, 어, 최종 예측이나 어떤 분류를 굉장히 잘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피처 속성을 정의한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내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어떤 이미지에 있으면 그 이미지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이 이미지의 특징, 이런 것들을 잘 찾는 것, 이런 이미지들, 이 중요한 이미지들을 우리가 이제 속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어떤 별도의 작업 없이 이 뉴랄 네트워크에서 이 모델단에서 이 안에서 어, 자동으로 해준다라는 것이 그게 굉장히 큰어드밴티지입니다선배이 뭐 예제를 한번 보면요, 이 자동차라는 이미지를 보면 이 초기의 레이어에서는 자동차의 그냥 러프한 이미지들을 잘 잡는 것, 러프한 피처들을그 다음에 중간 레이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끝단으로 갈수록 어때요? 이 그림들을 보면 자동차 비스무리 하잖아요? 그쵸? 그렇죠? 첫 번째는 굉장히 러프한 것, 그 다음에 갈수록 정교하게 아주 정교한, 그니까 러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 뭐, 뭐 로컬 이미지, 로컬 패턴을 잡고 나중에는 그 로컬 패턴들이 잘또 조합이 돼가지고 어, 글로벌 패턴까지 어, 잡는 그런 어떤 어그니까 피처를 잘 정의하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는 기존의 이제 기계 학습 방법은 바로 이전에 이제 유, 그 딥러닝이 막 이제 뜨기 전에 가장 유명했던 방법이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이에요.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앙상블 계열의 모델들도 뭐 여전히 각광받고 있죠. 있죠. 랜덤 포레스트라든지 그다음에 뭐뭐 뭐, 뭐, 부스팅 계열의 여러 가지 방법론들 이런 방법론들이 있었는데, 어 이제 이렇게 이미지나 이런 고차원 데이터에서는 그런 방법론보다 이딥뉴럴렛이 월등하게 성능이 좋은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인간의 어떤 능력과 유사할 정도, 혹은 인간의 어떤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어떤 성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뭐 이렇게 써놨지만, 기계방, 기계학습 방법론에 비해 우수한 예측 정확도지만, 거의 지금 대부분에는, 거의 대부분의 뭔가 이런 복잡한 데이터에는, 복잡한 데이터에는, 어, 이런 딥뉴랄 네트워크 계열의 모델이 월등하게 성능이 좋다란 것. 자, 그래서 뭐 한번 예제를 한번 보면요. 이걸뭐 재밌는 통계에서 갖고 왔는데,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해서 어떤 이미지가 있으면 어떤 사물을 인식하는 그런 어떤 테스크가 있는데, 이거 보면, 이제 보라색이 이제 AI로 한 거고, 여기 보면, 이 갈색이 인간의 퍼포먼스인데, 오브젝트 디텍션 관점에서는 이미 AI가 인간의 성능을 뛰어넘었다,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주얼 퀘스 r i 서링이라는또태스크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어떤 그림을 보여주고, 이 그림 안에서 문제를 내고 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림, 예를 들어서, 어, 어떤 아이가, 어떤 남자아이가 모자를 쓰고 있어. 그런 이미지인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지.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은 남자일까, 여자일까. 그러면 남자다. 이렇게 대답해 주는 거. 비주얼을 보고 질문하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힌트를 얻어가지고 대답하는 그런 어떤 비주얼 퀘스천션서링 테스크에서는 어습니까 맞아요. 배, 어, 인간이, 인간은 82 정도고, 그 다음에 어, AI가 굉장히 많이 따라왔다. 다음에 스피치 레코니션 면에서는 이미 우리 그 음성인식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휴대폰이나 이런 데 이제 음성인식 시스템이 많이 장착되어 있는데 이미 베스트 AI 시스템을, 그 AI가 AI를 이미 인간의 성능을 이제 추월하고 있다. 이게 이제 2017년도의 통계 자료니까요. 지금 2021년이니까, 음, 아마 지금은 훨씬 더 이렇게 위로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것도 아마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재밌는 어떤 통계 자료를 해서 한번 갖고 와봤고요 자또 다른 어드밴티지는 뭐냐면 이게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 특정 데이터에서 학습된 구조를 다른 데이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제 원하는 요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려 볼게요 내가 원하는 거는 이런 것들이야 어떤 사물을 구별하는 거 의자인지 아니면 사람인지 TV인지 이런 사물을 구별하는 건데 이러한 사물을 구별하려면 이 사물에 관련된 이미지 데이터가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이런 데이터가 만약에 없어. 그러면 좋은 딥러닝 모델을 못 만들 거잖아요. 그때 뭐냐면, 나는 사물에 대한 데이터는 없는데, 이런 어떤 동물 이미지는 많다라는 거야. 약간 다른 테스크잖아요. 사물과 동물은. 그래서 동물 이미지로 만들어 놓은 모델, 이 모델의 파라메타를 조금 사용을 해도 사실은 다른 거죠. 왜냐하면 이 모델은 동물의 이미지를 분류하기 위한 모델이잖아요. 그렇지만 사물을 위한 분류 모델에도 어느 정도 적용이 된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이 파라메타를 그대로 트랜스퍼 전이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미지가 약간은 있으니까, 약간의 어댑테이션, 이걸 우리가 이제 파인 튜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파인튜닝 작업. 아주 작은 데이터로만 갖고 파인튜닝 작업만 거치면 비록 이게 동물 이미지를 분류할 수 있는 모델의 파라메터를 사용했지만 이게 다른 분야에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그래요. 우리 인간이 모든 걸다 보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모든 걸다 보고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어떤 거를 좀 한정된 거를 쭉 경험을 하면 그 경험을 통해서 경험하지 않은 것도 우리가 일반화 시킬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모든 동물을 다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몇몇 동물만 보면 우리가 비록 보지 못한 동물이라도 이걸 잘 구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동물을 잘 구별하다 보면, 어, 뭐, 이제 무생물도 구별을 하게 되고, 이렇게 계속 전이 되는 거지. 그 개념이 이딥뉴랄레에는 어, 적용이 된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 자, 그러면 이제 딥뉴랄렛이 이제 왜 이게 좋다라는 건 알았는데 과거 문제점은 뭐였냐면 과거 문제점은 뭐였냐면 층을 많이 사용하면 딥뉴랄렛이라는 거는 이 층이 많은 거잖아요. 히든 레이어가 많은 건데 이 층을 많이 사용하면 학습이 안 됐어. 학습이 안 됐어?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액티베이션 펑션을 뭐로 썼냐면 시그모이드 펑션을 썼어요. 시그모이드 펑션은 0과 1 사이의 확률값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확률값. x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로 가면 이 y 값은 0과 1의 어떤 리미트 된 값으로 바운드 된 값으로 우리가 뭔가 어어 어, 변환을 시켜줬다는 라 거지. 그래서 결국은 0과 1, 1 사이의 값이야. 예를 들어 0.005 이런 값이야.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함수를 쓰다 보니까 은닉 층 수가 증가함에 따라 하위 층으로 갈수록 여기 4위 층이라는 거는 이 인풋 여기 이제 인풋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인플레이어고 이게 아플레이어면 웃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거꾸로네요. 여기가 이제 x니까 여기가 인플레이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게 아웃플레이어라고 보면 그 웨이트, 우리 백프로퍼게이션 기억하시죠? 이 웨이트 업데이트 할 때는 이 아웃플레이어 근방의 히든 레이어서부터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거든. 자, 업데이트가 된다라는 건 뭐냐면 맞아요. 이 웨이트들이 이제 고부로 연결이 되는 건데.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은 0.05는, 예를 들어 0.05 곱하기 0.05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0.05보다 굉장히 작아져. 그래서 계속 곱해 나가다 보면 이 인풋 레이어 근방에 있는 이 웨이트들은 그냥 0이 돼버리는 거야. 어. 그라디언트 값이 0이 된다는건 뭐냐면 우리가 웨이트를 이렇게 변동을 시켜야 되는데 웨이트 현재 웨이트가 있으면 알파 곱하기 어떻게 보면 그라디언트 값이잖아요. 이 t 그요 그라디언트 요게 0이 되버리는 거야. 0이 되면 어떻게 돼? 이 전체가 0이 되버리니까 WtW이 변화가 없어. 웨이트의 변화가 없어버리는 거야. 웨이트가 변화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델이 학습이 안 되겠지. 그래서 그라디언트가 하위층으로 갈수록 하위층이라는 것은 인풋 레이어로 갈수록 인풋 레이어 근처로 갈수록 그라디언트가 0이 될 가능성이 높아져가지고 에러백 프로포게이션이 잘안 된다. 결국 학습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AI의 겨울이 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히든 레이어가 한두 개 있을 때는 잘 되는데, 어, 히든 레이어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미지 데이터나 이런 거를 잘 분류하고 싶을 때는 히든 레이어 한두 개 갖고는 안 됐거든. 그래서 막세 개, 네개 쌓으려고 하는데 이모델이 학습이 안 되는 거야. 아 그래서 아 이거는 안 되겠구나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인공지능계를 떠나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가 이제 아웃풋이고 여기가 인풋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아웃풋 근처의 웨이트는 살아남는데 이게 계속 백프로퍼게이션을 통해 가지고 웨이트를 계속 업데이트하다 보면 이 인풋 근처의 웨이트들이 거의 사라진다. 사라지다가 영어로 뭐야? 응? 영어로 사라지다. 맞아요. vanish라는 영어가 있어요. vanish. 그래서 이 gradient가 사라진다해서 vanishing gradient 문제 이렇게들 이제 많이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말로는 기울기 소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뭐 중요한 건 아니야. 용어는. 그 그러니까 기울기가 어 기울기가 영에 으로 되는 거야. 그러면 업데이트가 안 되고 더하기 뭔가를 아, 빼기 뭔가를 빼줘야 되는데. 맞죠? 웨이트를 변화하려면, 웨이트에서 뭔가가 빼줘야 되잖아. 그래야지 변화가 되잖아. 근데 그 빼줄 때그 빼기 그 뒤에 있는 게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뭐 변화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된다는 건 학습이 안 된다는 거야. 왜냐면 이 단에 있는 웨이트들이 다 0으로 떨어진다. 자, 그래서 어떤 해결책이 있냐면, 이 그라디언트가 소실되지 않는 새로운, 새로운 액티베이션 함수를 쓰자. 사실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를 썼던 게 문제였던 거야. 시그모이 o 함수는 0과 1 사이의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0과 1 사이의 값은 계속 곱하면 0으로 0에 가까워지니까 이게 문제였던 거지. 이게 사실 굉장히 간단한 문제였어요. 지금 이제 생각하고 나면 이게, 겨, 어, 지금 알고 나니까 굉장히 간단한 거야 자, 그러면 0과 1 사이로 가지 않는 액티베이션을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해서 나타난 게 Rectified Linear Unit. 우리가 소, 소위 얘기하는 r e l u 렐루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할까? 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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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렐루야. 그래서 이제 렐루는 뭐냐면 함수가 이거죠. 0보다 작을 때는 0보다 작을 때는 이게 이제 음수값일 때는 다 0으로 그냥 가는 거야. 그다음에 양수값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0과 1, 1로 바운드 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값을 찍어 주는 거야. 2면 2, 3이면 3.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계속 살아남는 거지. 그죠큰 값이 되기 때문에 양수값은 바꾸지 않기 때문에 어떤 웨이트 값이 뭔가 변화가 된다. 즉 기울기 값이 0이 안 되니까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간단한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렇죠? 렐루 함수 이런 거고. 뭐 코드로 보면 이렇게 맥스 0x. 그렇죠? 왜냐하면 0보다 작으면 0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값을 우리가 내뱉어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렐루가 나온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변형이 나오는데, 뭐, 리퀴 렐루라는 거는, 이제, 음수값에 대해서는 0으로 그냥 다 줘버리니까, 음수값에, 음수값을 갖고 있을 때는 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어, 음수값을 이렇게 줄인 거야. 음수값에 대해서. 음수값을, 음수값을 조금씩 주기 시작한 거지. 왜냐면, 렐루는 음수면 바로 이제 0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없애버리는데, 여기는 조금이라도 음수값을 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얼마만큼 주는지는, 어, 여기 이제 뭐 예제, 0.1의 예제, 0.01의 예제인데요, y는 ax에서 이제 a는 또 하이퍼 파라미터. 그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리니어로 줄이지 말고 조금 이렇게 엑스포넌트하게 비슷하게 한다 하는 게 엘루라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경험 사항 보면 니키로 음, 엘루나 엘루보다 렐루를 사용하면 성능이 좋을 경우가 많이 있고요. 아, 리키렐루나 엘루를 사용하면 이거는 또 다른 파라메타를 결정해야 되거든, A라는 거. 그래서 이런 어떤 수고에 비해서는 이런 리키렐루나 엘루를 사용했을 때그 퍼포먼스, 성능의 어떤 게인, 얻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에 그냥 어, 이제 렐루를 사용하는 걸로 그냥 추세가 이제 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층을 많이 사용했더니 과적합. 이거는 모든 모델에 다 마찬가지죠. 모델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트레이닝 에러에는 정확히 맞는데, 테스팅 에러에는잘안 맞는 거. 그게 바로 과적과 오버피팅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버피팅의 그림은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빨간색과 파란색을 나누고 싶은데, 맞죠? 요 데이터에서는 요 초록색이 제일 좋은 거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교한 거야. 그래서 이건 트레이닝 에러가 0일 거라고요.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트레이닝 관점에서, 이 데이터 관점에서 이게 좋은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미래 데이터잖아. 지금 이 파란색, 빨간색,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데이터가 아니라 미래에 들어올 점에 대해서 제대로 빨간색이지 파란색이지 분류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 이 초록색은 너무 이 데이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에라가 오히려 더 커. 그러니까 약간은 지금 트레이닝 에라는 생기더라도 이 검은색이 좀더 낫다라는 게 바로 오버피팅의 핵심이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히든 레이어를 많이 한다라는 건 뭐냐면 모델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기 때문에 오버피팅이 되는 게 그게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거 이제 어떻게 해결했냐면 해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뉴랄레토가 있으면 어, 한번 요걸 볼게요. 이 모든 노드를 다 연결하지 말고 그냥 임의로 몇개 노드는 그냥 이렇게 검은색으로 그냥 죽여버리는 거야. 죽여버린다는 거 노드를 죽여버린다는 거 죽여버린데 좀 이상한데 미안합니다. 그 노드를 고려하지 않으니까 거기로 연결되는 선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굉장히 이거보다는 좀 간단한 모델이 되는 거지. 어. 그래서 복잡하게 만들 때 일부 노드를 off 꺼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꺼버린 노드에 연결된 선들은 어, 우리가 웨이트를 파라메타를 어떻게 추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조금 더 정교하지는 않은 모델이지만. 제너럴리제이션 에러, 즉 테스팅 에러는 작아진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모델 관점이야. 우리가 그러니까 모델, 이 모델의 스트럭처에서 우리가 일부 변형을 가한 거고. 또두 번째 해결점은 이제 요즘에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그런 방법인데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란 방법인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어, 이 데이터를 일부 변형을 시키는 거야. 어, 그러니까 뭐 나비를 고양이로 바꾼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 나비를 나비의 어떤 그 그거는 유지하되 여러 가지로 바꾸는 거야. 이걸 뭐 이렇게 90도로 돌린다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노이즈를 가한다든지 아니면 이건 빨간색의 나비를 회색의 나비로 바꿔 본다라든지. 그래서 이 나비 이미지 하나만 있으면 어때요? 실제로는 한 장의 이미지가 있지만 모델 학습시킬 때는 이렇게 여러 개의 이미지를 우리가 제너레이션 할 수가 있는 거지. 어떻게 오버샘플링 하는 거야. 근데 오버샘플링 하는데 약간씩 다르게 어, 실제 이미지의 어떤 전체적인 그, 본질은 유지한 채 약간씩 바꿔가면서 하는 게 augment, 증강시킨다. 데이터를 증강시키는 거, 증폭하는 거예요 음. 그렇게 되면 이 나비랑 관련된, 나비랑 이렇게 비스무리한 데이터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제너럴라이즈 되는 거지. 음. 그 다음에 데이터도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버피팅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으니까. 그 오버피팅이라는 게 뭐야? 결국은 내가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보지 않았던 새로운 게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문제잖아요. 근데 진짜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다 보여줘. 그럼 오버피팅 문제는 없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 어그멘테이션을 통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경우를 다양한 경우의 데이터를 제너레이션 시킨 다음에 그거를 트레이닝 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제너레이션 해라. 그러니까 높일 수도 있고, 즉오버 피팅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이게 굉장히 간단한 거였지만 이제 지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럼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은어그멘테이션의 방법론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이걸 하나하나 설명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길게요. 이 이거를 요이 햄스터 이미지를 이 햄스터 이미지의 그 속성 그 본질은 훼손하지 않은 채 바꿔볼 수 있는 아이디어 한번 내 보세요. 음. 뭐 그래 일반적으로 알수 있는 건 이게 crop. crop은 뭐냐면 뭔가 이렇게 구멍을 내는 거 이만큼을 구멍을 내는 거. rotate는 돌리는 거. 돌리는 것도 360도 와 있어. 막 1도 돌리고, 2도 돌리고, 3도 돌리고 계속 돌리는 것도 있고. contrast는 뭐 명암을 좀 달리게 할 수도, invert도 할 수도, grayscale로 바꿀 수도 있고. 뭐 별걸 다할수 있어. 그래서 이제 별걸 다 하는 augmentation이 지금 이 결과고. but 여기는 still hamster. 그러니까 데이터가 한개 있는데 원래는 우리가 갖고 있는 건한 개인데. 이게 몇 개야? 한번 세볼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 88이 64개야. 한 개인데 64개로 늘린 거요이 늘리는데 이렇게 뭐돈 들은 거 아니잖아요. 뭐 이제 시간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아, 이런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통해 가지고 부족한 데이터 수도 해결하고 따라서 오버프팅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자 여기는 뭐또 다른 예제예요 수박 이미지를 이렇게 보여, 드리고 있고, 뭐, 수박 이미지, 오리지널 이미지가 이런데, 뭐, 마이너스 90도로 돌렸다라든지, 뭐, 62.31도로 돌렸다. 이렇게, 어,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쭉 돌려, 다양한 이미지, 수박 이미지에 대해서 다양한 이미지를 우리가 생성할 수가 있다. 그죠 이런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이거 하나인데, 미래에는 이, 뭐, 이런 이미지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니까 러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트레이닝할 때 학습을 시켜놓으면, 어, 훨씬 더 테스팅 데이터에 강건한 테스팅 데이터에 어떤 정확한 예측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 자, 여러 가지 보일 수 있어요. 이것도 이제, 이거는 약간 이제 그 컨트라스트를 좀 달리 한 거죠. 기린 이미지인데 그대로 한 거고. 또 여기 밑에 이미지는 이게 원래 오리지널 이미지인데 약간 어때요? 약간 뭐가 노이즈가 좀 섞여 있죠? 그래서 노이즈를 약간 섞어가지고 뭔가 네트워크를, 어, 뭐,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조금, 어, 단건하게 만드는 거야. 이 이미지가 아니더라도 뭔가 조금 그러니까 할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맷집을 키우는 거야. 그러니까 오월 피팅을 막는다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맷집을 좀 키우는 거지. 그래서 뭐, 여기, 여기, 뭐, 여기 때려도 안 아프고, 여기 때려도 안 아프고, 이렇게 좀 비유가 좀 이상한데요. 어, 결국 그건 거야. 응.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그멘테이션 방법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또 이런 방법론도 있어요. 최근에는 이제 믹스업 방법, 믹스 방법론들인데, 이건 뭐냐면, 하나의 이미지를 뭔가 돌리고, 어, 뭐, 크라핑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어그멘테이션을 할 수도 있지만, 두 개의 이미지를 합쳐자는 거야. 여기서 이제 고양이 이미지랑 강아지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고양이랑 강아지를 우리가 람다가 0.5면 약그 0.5의 비율로, 얘도 0.5, 얘도 0.5의 비율로 합치면, 이러한 어떤 이미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 조금 괴상한 이미지이긴 하지만, 어, 보시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아까 그 바, 보여드렸던 뭐 수박이라든지 햄스터 같은 경우에는, 어, 햄스터 이미지에 대해서 뭔가 어그멘테이션을 취한 거기 때문에 여전히 햄스터야. 맞죠? Y 레이블은 햄스터임을 변하 햄스터 임에는 변하지가 않어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고양이가 예를 들어서 10 클래스고 강아지가 01 클래스면 이거는 0.5 0.5 클래스로 주는 거야 y도 이렇게 좀 달라질 수가 있다 y 레이블도 이게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즈너블한 거죠 왜냐면 고양이 반 강아지 반이니까 이걸 이제 고양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어, 강아지라고 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레이블을 0.5 0.5로 준 거야 자, 그 다음에 퍼즐 믹스라는 알고리즘도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인풋 이미지가 강아지랑 무당벌레가 있으면 여러 가지 믹스업 방법을 통해가지고 이런 식의 어떤 그 어그멘테이션 이미지를 생성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어그멘테이션에 대한 다양한 예제를 보여드렸는데요. 어그멘테이션의 목적은, 어, 뭐냐면, 뭐예요? 오버피팅을 막겠다. 그게 첫 번째 목적이고, 또두 번째 목적은 좀더 직관적인 거예요. 데이터가 아무래도 많아지니까, 데이터 양이 많아지니까, 어, 데이터 오버 샘플링 효과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데이터가 부족할 때, 어그멘테이션을 통해가지고, 데이터를 많이 한 다음에 모델을 만들면 조금 더 정확한 모델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어그멘테이션, 이제, 제가 이미 이쪽만 보여드렸는데, 어, 사실은 텍스트 쪽에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텍스트 쪽에 어떻게 보면 더 먼저 활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텍스트 쪽에서의 이제 어, 그멘테이션은 뭐냐면, 예를 들어, it is awesome 이라는 그런 문장이 있으면, 어, 이거랑 이제 비슷한 문장, it is amazing 이라든지, it is perfect, it is fantastic. 이것들은 다 이디, 어, it is awesome 이랑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it, it, it is awesome에 어그멘 어그멘티드된 문장 이세 가지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야. 음.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면 아이디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그 자연어 처리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진 않았지만요, 여기서 보면 이 어썸이란 단어를 어떤 벡터화 시키면 그 다음에 요이 근방에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어썸과 임베딩이 된 임베딩 차원에서 어썸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단어들을 그리고 여기 대치를 해주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거를 어그멘테이션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또 어, NLP 어, 자연어 처리 모델을 이용을 해가지고 r t 트란 모델을 하나 이제 사용했다는 예제인데요.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어, 대체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very라는 단어를 여기를 이제 해서 very라는 단어를 뭐 pretty, really 이거랑 이제 비슷한 어떤 단어로 어, 생성을 한 다음에 이 생성된 단어를 여기에 우리가 적용을 대치를 해 준다. very 대신에. 그러면 this is very cool이라는 문장에 어그멘트된어그멘티된 문장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죠 자, 이제 좀 이렇게 쭉 얘기를 드렸고 이제 dim u l 에 어떤 특별한 형태가 있어요. 특별한 형태가 있는데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는 이제 우리가 보통 CNN 이렇게 부르는 건데 CNN은 이제 이미지 데이터에 잘 작동을 한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 데이터를 제가 예를 통해서 이제 한번 보여드릴 텐데 나중에는 이 이미지 데이터에 어떤 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꼭 이미지가 아니라도 이런 특징만 갖고 있으면 CNN이 다 작동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은 이미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뭘 보고 계시냐면 고양이 이미지를 보고 계세요. 굉장히 귀여운 고양인데요. 이 그래서 이미지가 어때요? 어, 여기가 이제 400이고, width가 400이고, 그다음에 높이가 그러니까 폭이 400이고 높이가 700인 이미지야. 그러면 이것들을 우리가 이미지 형태로 보면 어 이렇게 픽셀 단위로 우리가 이 이미지를 수치화 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각 픽셀은 700x400x700이라면 4 0 0 x 700개의 픽셀이 있고 각 픽셀에는 어떤 숫자를 담고 있다. 그래서 이게 8비트라면 1에서 256이 사이의 숫자로서 표현이 되는 거고요. 이게 16비트 이미지라면 1에서 65,536이 사이의 숫자로서 여기 에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흑백 이미지가 이렇고요. 자, 칼라 이미지는, 우리가 이제 보통 보는 게 칼라 이미지죠. 칼라 이미지는, 우리가 보는 요 고양이 칼라 이미지는 빨간색과 초록색과 파란색, 이 r g b 의 어떤 합쳐진 이미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칼라 이미지는 이 안으로 뜯어보면,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에 이것도 8비트, 16비트는 아까 흑백과 같은 겁니다. 제가 좀 한번 자세하게 볼게요. 자, 그러면 아 이게 누구죠? 아, 요즘에 그 어, 나쁜 주단태네요 맞죠? 어, 이주단태 모르는 사람들은 어, 한번 옆에 친구한테 물어봐요. <laughs> 예, 농담이고요. 하여튼 이게 엄기준 배우인데 요즘에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에서 여연을 하고 있는 악역으로 열연하고 있는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이이주단태 이미지로 한번 얘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컬러 이미지가 있으면 아까 어떻게 분리할 수가 있습니까? 레드, 그린, 블루. 그 다음에 이거는 332x334니까. 그 다음에 이 3이라는 건 뭐냐면, 3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레드, 그린, 블루. 이세개의 채널로, 세개의 채널로 연결이 되어 있다. 이게 이제 채널이라는 이제 용어를 또 제가 좀 썼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돼 있고 요거는 뭐 레드 입장에서는 하나니까 이렇게 11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게 332 곱하기 330 332 곱하기 344개 픽셀로 나눠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그만큼 있는 거고 여기 있는 숫자가 아까 그 숫자들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이 픽셀마다 이렇게 다 숫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어떤 이미지도 어, 숫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은 막저그 태어나기 전에 아마 이걸 모르겠습니다. 이걸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할 테니까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트릭스는 보면 모든 게다 숫자잖아요. 그게 사실 다 숫자예요. 모든 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이미지들은 다 숫자예요. 숫자로 이렇게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가 이런 숫자에 좀 조금 오싹하죠? 그렇죠? 그 수를 잘 알아야 돼. 자,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요 픽셀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요 부분을 보면 여기서 레드에서는 9고, 그 다음에 그린에서는 5고, 이 블루에서는 9 값을 가지면 이게 이제 여기 어디, 요기라고 하면 요 값이 이렇게 딱 나오는 거죠. 자 아, 그러면 요뭐주단태 그 오른쪽 눈을 조금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돼요. 이 눈도 어떻게 보면 요 안에 어, 아까 이제 332x334라고 바 했잖아요.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 보여드릴 수 없고, 요 눈부분 확대해서 보면, 이런 숫자들을, 어, 담고 있다. 이 실제 숫자예요, 이거는. 제가 막 이렇게 뭐, 가공한 숫자가 아니라, 실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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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부분에 해당하는, 요 부분에 해당하는 실제 숫자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좀 확대해서 한번 보시면, 자세하게 보일 거예요. 자, 제가 이제 CNN이라는 거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미지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미지 데이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유랄 네트워크 모델에 학습을 시키려면 뭐가 문제냐면 각각 픽셀이 하나의 변수잖아요. 그래서 400x700 이미지. 이것도 이거는 뭐 아주 큰 이미지는 아닌데 큰 레졸루션의 이미지는 아닌데 400x700 이미지만 해도 일단은 RGB 3개가 있잖아요. 3개가 있고, 각각의 400x700, 400x700. 어? 엄청난 수의 픽셀이 있고, 그 픽셀 하나하나가 다 변수야. 그래서 400x700x3 하면 무려 얼마야? 84만 개. 84만 개의 인풋노드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히든 레이어도 있잖아요. 여기서 N2는 히든 노드의 개수거든요. 히든 노드의 개수가 이만큼 있으면, 이 웨이트의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n1 곱하기 n2잖아요. 그래서 n1은 여기 예제에서 84만 개고 n2도 몇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이거 엄청나게 많은 파라미터. 도저히 학습을 할 수가 없어요. 맞죠? 레이어가 지금 하나만 있는데도 이렇게 되는데 레이어를 우리가 지금 많이 쌓고 싶은데 어어 어, 도저히 이렇게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럼 변수의 수를 줄여야 돼. 우리가 갖고 있는 오리지널 데이터 오리지널 이미지의 그 픽셀 하나하나가 변수인데 그 변수를 줄여야 된다는 라 거야 그래서 이 변수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좀 조합을 해가지고 이 변수 우리 갖고 있는 오리지널 변수들을 조합해 가지고 뭔가 새로운 변수를 만든다면 그 새로운 변수는 그 적은 수의 새로운 변수만 적은 수만 있어도 그 오리지널 변수의 효과를 나타낸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조합을 할 것이냐 그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했냐면 로우 데이터의 차원, 고차원의 데이터, x 변수가 굉장히 많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피처 엔지니어링 기법을 써가지고 조금 줄였어 그 차원을. 그래서 그 차원을 줄이는 방법, 피처 익스트랙션 기법, 뭐 피처 셀렉션 기법,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요. 그 기법들은 뭐 도메인 지식을 이용해서 줄이는 경우도 있고, 또 기계 학습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뭐, 트랜스포메이션 기법을 이용을해가지고또 또 줄이는 방법,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Feature를 피처, 그러니까 생성한 다음에 그 Feature는 오리지널 데이터 변수보다는 훨씬 더 적은 수만 있어도 되니 그 적은 수의 Feature를 얻은 다음에 그 적은 수의 Feature를 모델의 인풋으로 집어넣은 거였죠. 알고리즘의 인풋으로 집어넣은 거였죠. 그러니까 로우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어, 예를 들어서 일0백 전만 10만 개가 있다면 10만 개의 피처가 있다면 이건 줄이면 뭐한뭐 뭐 3개 정도로 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미 인풋이 10만 개에서 3개로 줄였는데 효과는 같대. 그러면 내가 10만 개 사용할 이유가 없죠. 맞죠? 3개만 사용해도 모델 결과가 똑같아. 그런데 이 10만 개에서 3개로 바꾸는 방법. 이게 이제 핵심이었던 거지. 그래 가지고 어, 이 머신 러닝이나 또 이제 인공지능에서는 이 Feature Engineering, 그러니까 제가 Feature Extraction, Feature Selection 이 기법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아는 것이 뭐, 뭐가 있을까요? 뭐, principle Component Analysis가 대표적인 Feature Extraction 방법이죠 그 다음에 뭐 Decision Tree에서 중요 변수 찾는 거뭐 그뭐 Information Gain을 이용해서 중요 변수 찾는 거 이런 것들은 다 Feature Selection 계열에 또 속하고요 또 PLS, Partially Square도 Y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X 정보, X의 그 좋은 피처를 찾는 거. 맞죠? 중요한 정보, 중요한 X 변수 찾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어떤 피처 엔지니어링인데, 어, 이제는 요 CNN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왜 없는지 또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미지 요걸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미지의 특성은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보세요. 눈은, 이게 눈이잖아요. 그래서 눈은 이렇게 픽셀들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렇게 인접한 픽셀들은 서로 다 눈이야, 그냥. 그러기 때문에, 로컬 코릴레이션이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다. 그렇죠? 이미지 하면 특징이 뭐다? 어떤 스페이셜리하게로컬 코릴레이션이 있다라는 것, 지역적인 코릴레이션이 있다라는 것.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피처 간의 인데어리언트가 있다라는 것.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픽셀로 봐서는 이 픽셀에서의 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두 개는 다 고양이잖아요. 똑같은 고양인데 약간 이렇게 틀어놓은 거잖아요. 근데 똑같은 픽셀에 가보면 이제는 귀가 없고 눈이 있어. 눈썹, 눈여기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정된 위치에 등장하지 않, 않기 때문에 이거를 이게 이 귀가 어디에 나타나든지 귀라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바로 이 어, 이미지의 어떤 특성이야. 그러면 어, 내가 이제 이미지의 특성이라고 했지만 이러한 특성이 있는 데이터는 이런 특성이 있는 데이터들은 어, 꼭 이미지가 아니더라도 다 CNN에 잘 적용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CNN은 이런 이미지 특성, 스페셜 로컬 코렐레이션과 인베리언 피처, 이 특성을 갖고 있는 이런 데이터에 특히 잘 작동을 한다. 근데 이제 이게 꼭 이미지가 아니더라도 또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오늘 그런까지 너무, 예를 많이 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얘기는, 어, 많이는 드리진 않을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앞서 설명했던 것들을 한번 다시 설명을 해보면, 요, 스페셜리 로컬 코렐레이션을 잘 고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베리언트 피처를 추출하기 위해서 추출을 잘 해야 되고, 요두 개를 잘 해결하면서 모델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두 개를 한 방에 해결하는 게 뭐냐면, 컨볼루션이에요 그래서 이 뉴랄레트 이름이 컨볼루션 그러니까 컨볼루션이 이제 제일 궁금하겠죠, 여러분들. 컨볼루션이 뭔지. 그래서 지금 스페셜 커넥션 이 스페셜리 로컬 코릴레이션에 대한 어떤 그림, 인베리언트 그 피처에 대한 그림. 어, 이거는 뭐 참고로만 이렇게 보세요. 이뭐 설명을 좀 드려 보면 이렇게 비슷한 것끼리 어, 이렇게 색깔별로 표시했죠. 그래서 위치가 비슷한 것, 지리적으로 스페셜리하게 위치가 비슷한 것끼리는 어, 같은 피처로서 우리가 생성을 한다라는 것. 요, 요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하나의 피처를 만드는. 그 그러니까 아무 피처만 막 만들어갖고 그 새로운 피처를 만들면 안 되고 이미지는 로컬리티가 있기 때문에 인접한 피처들을 가지고 새로 아, 인접한 변수들, 픽셀들 을 가지고 좋은 피처를 생성해야 된다. 자그 다음에 이거는 어, 이제 shared weight인데 이거는 귀니까 귀는 귀니까 어, 귀, 똑같은 귀라면 같은 웨이트를 우리가 쉐어를 다해야 돼 공유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 개념을 여기서 좀 보여드리고자 그러면 이제 이두 개를 한 방에 할수 있는 게 컨볼루션이라고 했는데 그 컨볼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제 컨볼루션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어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고 또 하나 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미지 데이터의 특징을 잘 바, 바, 반영하는 인공신경망 모델이다라고 했고 2D나 3D 구조를 유지한다. 그 스트럭처를 유지한다라는 거야. 그 스페이셜리한 스트럭처를 유지하면서 학습한다. 자, 이 그림에서 보면 인풋이 들어가면 기존의 뉴럴 네트워크 모양은 좀 달라. 기존의 뉴럴 네트워크는 어때? 요이 모양이죠. 근데 이 앞단의 이 모양은 기존의 뉴럴 네트워크에 좀 다르죠. 인풋이 들어가면 이게 인풋 이미지가 들어가면 어, 뭐 이런 얘기가 있어. 컨볼루션이 있고, 뭐 렐루, 아까 렐루는 액티베이션 펑션이라 들어본 거고, 어플링이라는 얘기도 있네요. 뭐 그런 다음에,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걸 뭐 플랫 레이어라는 것도 있고, 플랫 레이어의 하나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뉴럴 네트워크의 인풋으로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여기 히든, 히든 레이어가 두개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거를 Zebra 이렇게 분류를 하는구나. 뭐 하여튼 이런 과정이야. 그래서 CNN은 이런 과정들의 반복이야. 그래서 컨볼루션. 자, 기억해야 돼. 컨볼루션, 그다음 렐루 액티베이션 과정, 그다음에 풀링 과정. 이세 가지가 기본적인 컴포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그림 이 그림이 너무 좋아 가지고 제가 갖고 와 봤는데요. 이 이제 한번 볼게요. 지금 요 아랫단을 한번 볼게요. 아랫단은 뭐냐면 3x3의 어떤 블락이야. 여러분 레고 아시죠? 3x3이잖아요. 3x3의 이제 블락인데 이4 개의 블록, 작은 블락들을 우리가 뭔가를 잘 조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피처로 만든 거야 그래서 이네 개의 블락의 특징을 잘 갖고 있는 하나의 피처를 만든 거죠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게 3 x 3이니까 9개나 있는데 9개나 있는데 일단은 요거를 줄여가지고 한 개로 바꾸고 그 다음에 약간 오른쪽으로 가서 요네 개는 또이걸 y1으로 줄이고 거기서 이제 뒤로 가서 요4 개는 또 y3로 줄이고 또요4 개는 y4로 줄여 가지고 3x3이면 9개잖아요. 그럼 2x2는 얼마입니까? 4개로 줄인 거예요. 이 로컬의 특징을 잘 잡으면서 새로운 피처가 생성된 거지. 그래서 원래 데이터는 x인데 이 여기서 보이는 이 y는 뭡니까? 맞아요. 이 로컬리티를 잘 반영하는 새로운 특징, 영어로 하면 피처가 생성이 된 거예요. 이 피처를 어떻게 생성할 것이냐. 여기 이제 웨이트 값들이 있죠. 근데 웨이트가 이렇게 곱해져 가지고 x1에다가 w1 곱하고 x1에다가 또 w1 곱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곱할 건데 이 웨이트들을 우리가 백프로퍼게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학습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컨볼루션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제 좀 조금씩 자세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어, 처음으로 이 아이디어를 제안한 사람이 누군지는 좀알아 알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근데 이게 이제 처음으로 이 아이디어를 제안한 거는 꽤 오래전 얘기입니다 1989년도에 얀 르크은이라는 사람이 아 여기 내가 죄송합니다 여기서, 여기서. 이게 이제 부터 N이 아 맞습니다 아, 어얀 르쿤 맞아요. 아, 스펠링이나 틀린 줄 알았는데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인데 이게 이제 지금 요즘에 이제 이런 분이고 1989년도면 굉장히 젊으셨을 때 이제 처음으로 어, 이러한 어떤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나온 논문이 이 논문이니까 여러분도 관심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아요 이게 이제 인, 그 우리 인터넷에 찾아보면 그냥 오픈되어 있는 논문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컨볼루션에 대해서 알아야 돼. 아까 이제 이미지가 들어가면 맨 처음에 이제 컨볼루션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컨볼루션이라는 뭔지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오리지널 이미지야. 지금 약간 애니메이션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자, 여기 들어갔어. 쭉쭉. 자, 한번 보세요. 이게 뭔가. 그래, 맞아요. 지금 여기 초록색이 있지. 여기서 초록색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 초록색을 뭐라고 하냐면, 필터 혹은 커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부분에서는 필터라고 부르는데 또 어떤 강의라든지 어떤 책에서는 커널이라고 부르는데 이뭐 중요한 건 아니야 필터 혹은 커널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필터가 이 이미지를 어떻게 훑어 맞죠 쭉 훑는데 어떻게 가냐면 하나씩 옆으로 가잖아요 그 옆으로 가는 거를 옆으로 가는 그 간격의 크기를 우리가 스트라이드라고 불러 스트라이드는 뭐냐면 걸음 한 걸음 성큼성큼 성큼 건다라는 거잖아 그 간격을 일로 줬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5x5 이미지에요 5x5 이미지에 대해서 3x3 필터를 대면 이한 필터가 지나가면 하나로 바뀌는 거야 그래 가지고 이 5x5가 몇 바이 몇으로 바뀝니까? 3x3. 그러니까 25개가 9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원래 이미지고 이건 무슨 맵? 피쳐 맵. 왜냐? 피쳐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즘 이제 여러분들 이게 구별을 잘 해야 돼. 변수 영어로 할게요. variable. 이 variable하고 feature, 이렇게, 이거를 이제 막 혼용하는, 혼용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f e 어, 정확한 구분은 그거죠. v a r i a b 은 뭐냐면, 원래 우리들의 값이야, 원래. x 값들. feature는, 어, x들의 어떤 조합. 그러니까 조합이 없으면, 조합이 없는 것도 뭐 조합이라고 할, 하려면 하는 거니까. 이피 e 가 어떻게 보면 얘를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거야 요거 지울게요. 오타를 중간에 넣 놓고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v a r i 자체도 피 e 라고볼 수도 있지만 피 e 는 일반적으로는 v a r i 들의 어떤 그 컴비네이션을 얘기한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컴비네이션 바뀐 거야. 음, 많이 보셨죠? 자, 그러면 s t r i d 2는 뭐냐면, 말 그대로 두 칸씩 옮기는 거야. 두 칸씩 옮기기 때문에, 어, 필터 사이즈가 같다면 훨씬 더 적은 피처를 생성하겠죠. 그래서 이제 5x5가 3x3이 아니라 2x4개로 이렇게 줄어드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이미지의 특징을 놓칠 가능성은 꽤 커요. 맞죠? 왜냐하면 너무 그 s t r i d 라는게 이제 옮겨가는 그 정도인데, 옮겨가는 정도가 너무 성큼성큼 대충대충 훑으니까, 어, 조금 이제 성능이 좀 저하될 수가 있지. 근데 이제 이미지가 지금 여기서 이제 5바이오니까 그런데 이미지가 굉장히 클 때는 스트라이드를 적절하게 잘 선정을 하는 게 좋아요. 스트라이드를 너무 작게 하면 또 너무 촘촘히 훑기 때문에 그 시간이 또 너무 많이 걸리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숫자를 가지고 작은 예제를 통해서 컨볼루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4바이사 입력 데이터가 들어가고. 이 필터를 통해서 이바이이 e e 어떤 그 축약된 데이터가 생성된 그런 과정을 오른쪽에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먼저 입력 데이터의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필터를 적용을, 해, 적용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적용을 했다라는 것은 컨볼루션을 했다라는 거고 우리나라 말로는 합성 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성 곱은 다른 게 아니라 이 행렬의 엘레멘트들끼리 다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더하는 건데요. 자, 첫 번째 엘레멘트는 뭐죠? 입력 데이터의 첫 번째 엘레멘트는 1이고, 필터의 첫 번째 엘레멘트는 2개, 2가 되겠죠? 자, 두 번째는 2 곱하기 0. 이런 식으로 해서 아홉 번째는 1 곱하기 2. 이렇게 모든 엘레멘트들을 다 곱해가지고 더해서 15가 여기 첫 번째 어, 이제 축약된 데이터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s t r i d 1에 대한 예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필터가 이렇게 옮겨간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칸 옮겨갔고, 그러면 이 필터를 적용하면 똑같이 엘레멘트와이즈엘레멘트 element 곱하기를 통해서 16이라는 값이 나올 테고요. 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다시 합성곱 연산을 하면 6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오른쪽으로 한칸 가가지고, 이 필터로, 필터를 이용해서 합성금 연산, 연산을 하면 우리가 이제 15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4개 숫자가 나와서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보, 보고 있는 그런 어떤 축약된 그러니까 그 숫자가 나오는 거고, 이게 뭐냐면 컨볼루션을 통해서 나온 결과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필터 안에 있는 이 숫자들 있잖아요. 이 숫자들은 지금 현재는 이 예제에서는 주어졌어. 2, 0, 1, 쭉쭉쭉 가서 0, 1, 2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파라미터야 w1, w2, w3, 뭐 w7, 어, w8, w9,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요 숫자 값, 요 w 값들을 실제로는 뭐예요? 맞아요. e s t i m a 추정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backpropagation 알고리즘을 통해가지고 어떤 숫자, 어떤 필터에 들어가는 숫자, 어떤 숫자가 가장 좋을까. 이게 이제 분류 문제라면 분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장 좋은 이 필터 값들이 무엇인지 이런 거는 어떤 그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하게 되는 거야. 파라미터를 추정하게 된다. 그래서 이 필터 안에 이 값들이 뭐다? 파라미터가 되는 겁니다. 자, 됐죠? 그래서 지금 설명은 일단은 이파라미터 값을 알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그 합성 곱 연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한번 예제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실제 이미지와 필터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합성곱에 대한 그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터가 첫 번째 이미지 이 부분에 적용이 돼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합성곱 연산을 하는 거죠. 합성곱 연산이 뭐라고 했죠? 바로 앞장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엘레멘트들끼리다 곱해가지고 다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값이 생성이 되고 또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필터가 쭉 훑으면서 그죠? 이게 스트라이드가 몇인 예제입니까? 1인 예제이죠. 그래서 쭉 훑어가면서 우리가 합성곱 연산을 하고 그 결과들이 쭉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총 5x5 이미지가 3x3 피처 맵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합성곱 연산의 결과가 담겨져 있는 이 행렬을 뭐라고 그러냐면 피처 맵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4 3 4이 값들은 합성곱 연산 즉이 이미지에 있는 숫자와 그 필터에 있는 숫자 이 필터에 있는 숫자는 사실은 그 W죠. 맞죠? 파라메타잖아요. 파라메타와 이 실제 이미지의 값들의 합성법을 통해서 생성된 거잖아요. 새롭게 생성된 거잖아요. 그걸 뭐라고 했어요? 제가 피쳐라고 했잖아요. 피쳐들이 모여있잖아요. 그래서 맵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쳐 맵이 생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convolution은 뭐 이런 식으로 영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 꽤 좋은 표현이라서 갖고 와봤습니다. slide over the image spatially. 그렇죠? 공간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훑는 거야. 맞죠? 그래서 preserving 2D or 3D structure. 이거를 우리가 이 2D 이미지를, 2D 이미지의 전체적인 structure는 그대로 유지한 채, 필터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훑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 다음에 computing dot product.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 프로덕트를 한 거야. 엘레멘트 와이즈 엘레멘트 곱하기를 한 거야. 이게 바로 뭐냐면, 컨볼루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윗 그림을 한번 보시면, 전체적인 그림을 제가 여기서 계속 갖고 와봤는데, 실제 이미지가 들어와서, 이제 컨볼루션을 통해서 한번 요약이 됐어. 어, 그런 다음에 여기 위에 보면, 풀링이라는, 게 어, 죄송합니다. 풀링 전에, 액티베이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여기 조그맣게 있네. 렐루 있는데, 어, 아까 이제 그 컨볼루션을 통해서 나온 값들 있잖아요. 그 값들을 우리가 ReLU라는 액티베이션 함수을 통과해서 약간 숫자를 변화할 거야. 이제 비선형 변환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주로 쓰이는 컨볼루션 유 t 네트워크에서 주로 쓰이는 액티베이션 함수이 뭐라고 했습니까? ReLU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예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굉장히 쉬워요. ReLU는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다 0으로 바꾸고 플러스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자신의 그 숫자를 그대로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제 이게 피 a 맵이야 컨볼루션을 통해서 나온 어떤 피 a 맵이라고 하면 15는 양수잖아요. 그래서 15, 20은 20, 아 마이너스 10 나왔네요. 그래서 0으로 바뀌었고 35, 35쭉 가서 마지막 어, 이제 행에 있는 것들은 다 양수니까 그대로. 그래서 지금 0으로 된 것만 한번 보면 다 음수예요, 이렇게 음수. 자. 자, 그래서 이제 렐루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해서 나온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패딩이라는 그런 어떤 또 개념이 있는데요. 패딩은 뭐냐면, 어, 한번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좀 느끼셨을 텐데, 우리가 컨볼루션 연산을 하다 보면, 컨볼루션 연산을 하다 보면, 이 가장자리에 있는 숫자들은, 맞죠?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한 번만 연산이 되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면 이제 이첫 번째 여기는 더 이상 연산이 안 돼. 그렇지만 이두 번째 줄만 해도 첫 번째 연산되고 두 번째 연산되고 세 번째 두 번째까지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 가장자리에 있는 입력, 이 가장자리에 있는 입력 이 값들이 어, 조금 덜 고려가 되는 그런 어떤 좀 한계점이 있다. 그래서 그그 그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 이렇게 약간 패딩을 거는 거야. 우리 이제 추울 때옷 패딩 입잖아요. 그래서 이 0으로 이렇게 감싸는 거야. 어. 자, 그리고 또 컨볼루션을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입력 이미지에서 피처 맵으로 갈때 사이즈가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이즈가 줄어드는 건 괜찮은데 이 입력 이미지의 사이즈를 그대로 유지하면 편리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제로 패딩을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다 결로 어, 그 요약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컨볼루션 결과 이미지와 입력 이미지의 크기가 같으면 편리할 때가 많아가지고 제로 패딩을 하는 것. 그게 이제 첫 번째 목적. 두 번째는 가장자리에 있는 픽셀들은 중앙에 위치한 픽셀들에 비해 컨볼루션 연산이 적게 수행되는데 이러한 어떤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패딩을 사용한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제 패딩한 예제를 지금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파란색 원래 이미지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회색이 뭐냐면 이게 다 패딩이에요. 이게 다 패딩이라고 보시면 돼요. 0으로 이렇게 쭉 둘러싸고 있는 거죠. 뭐 어때요? 자, 오리, 오리지널 이미지가 5x5 였는데, 패딩을 하지 않았으면 줄어들었을 텐데, 패딩을 해가지고 5x5가 그대로 유지되고, 또 가장자리에 있는 그런 숫자들이 어, 잘 고려가 된 그런 어떤 현상을 지금 보고 계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건 stride 1 with padding. stride 1 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한 칸씩 옆으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p a 도 stride 가 고려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고 계신 예제는 stride 1에 해당하는 패딩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건 실자, 실제 숫자를 통해서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제 옆, 이 가장자리에 제로 패딩을 쭉 했고, 그 다음에 필터, 우리가 또 커널이라고 됐죠. 필터를 적용을 하면, 쭉 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쭉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이거는 좀 좋은, 이게 좀, 좀 재밌는 이미지라서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지금 여기서 컨볼루션 연산이 되는 거를 이렇게 하나 하나 보고 계신데요. 어, 어떻게 너무 빨리 지나가서 사실 또 보기도 힘들 수도 있어. 그렇지만 뭐 이런 연산이 쭉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약간 동영상식으로 볼 수가 있어가지고 좀 신기해서 갖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인풋 이미지에서 우리가 컨볼루션하고 r e l 액티베이션 함수 지났고, 그 다음에 제로 패딩의 개념까지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풀링이라는 게 있는데, CNN은 풀링이라는 단계가 있는데, 이제 풀링이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요약하는 거야. 피처 맵의 공간적 크기를 줄이자. 그래서 일정 영역의 정보를 축약할 거야. 풀링이라는 건 뭐냐면 뭔가를 우리 자동차 풀링한다 그렇잖아요. 뭐 같이 자동차를 타고 어, 우리 직장에 출근하면 그 카플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공유한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맥스 플링의 예제는 플링을 하는데 맥스 값으로 플링을 하겠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x2, 우리가 2x2 플링 사이즈를 고려한다면 2x2 여기 작은 매트릭스를 고려하고 이 중에서 맥스값으로 요약을 하겠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29, 15, 0, 100 중에서 가장 큰 값은 뭡니까? 100이잖아요. 그런 다음에 다시 오른쪽으로 가고요. 자, 여기서 풀링 시 패딩은 보통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풀링의 크기는 주로 스트라이드 값과 동일하게 설정을 하는데요. 여기서 플링은 2니까 스트라이드도 2인 거야. 플링 사이즈가 2라면 보통은 스트라이드 값, 그러니까 보통 플링 값과 스트라이드 값을 동일하게 선정하니까 요 예제에서는 플링 사이즈가 2니까 스트라이드도 2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넘어갔고 여기서 제일 큰 거는 100, 184. 그다음에 이 부분에서 제일 큰 거는 1 2 여기서 제일 큰 거는 45.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맥스 플링의 예제고요. 에버리지 그러니까 플링은 뭐죠? 말 그대로 평균을 취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4개 숫자의 평균 36. 그 다음에 각각의 평균을 취해서 숫자를 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음, 이제 맥스플링과 에버리지플링을 많이 쓰는데, 둘 중에 어떤 걸좀더 많이 쓰냐면 맥스플링을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맥스플링은 뭔가 컨볼루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파라메타가 없어. 그치, 컨볼루션은 필터에 이 숫자가 어떻게 보면 파라메타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없는 거지. 그래서 파라메타를 추정하는 그런 레이어가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별로 걸리지가 않아. 그죠 왜냐하면, 그, 그 사이즈에, 요거, 이제 요, 요, 투 바이 사이즈에서 어떤 가장 큰 값만 찾거나 아니면 평균 값을 찾는 거기 때문에 그냥, 어,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목적은 뭐냐면, 어, 전체 이 피처맵의 좀 사이즈를 좀 축약하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링을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나는 크게 뭐 사이즈를 줄이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풀링을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쭉 갔어요. 인풋 이미지에서 컨볼루션 거치고 또뭐그 액티베이션 함수 거치고 또 풀링도 거치고 해가지고 이제 뭐 약간씩 사이즈가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왔다면, 지금 요 예제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도 이거 이제 내가 지금 확대를 못해서 그런데, 요, 요 그림을 보면, 이런 것들이 여러 개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그 중에서 요 쌓여 있는 것 중에 요 하나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많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야. 이 그림은. 그래서 요 중에 하나를 갖고 온 거야. 그래서 이 하나에도 이런 숫자들이 이렇게 있을 거야. 피처 맵에 있는 숫자들이 있을 건데 이 숫자를 이렇게 이제 플래트닝 한다는건편편하게 핀다라는 거야. 2x2의 어떤 그 2D 스트럭처를 1D 스트럭처로 핀다라는 거야. 그래서 111 여기다 쓰고 421 여기다 쓰고 011 여기다 쓰고 지금 이제 피처 맵이 하나만 있으니까 그런데 피처 맵이 또두 번째 두 개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도 숫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들이 또 여기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지금은 여기 피처맵이 하나 있는 예제에서 비교적 어, 이렇게 길이가 짧지만 보통은 이제 피처맵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굉장히 크죠. 자, 그걸 이제 플트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플래트닝한게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유랄네트워크에 이제 인풋이 되는 거야. 그래서 히든 레이어를 통해 가지고 분류면 분류. 예측이면 예측, 테스크를 실행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출력 크기 계산을 하는 어떤 이제 공식이에요. 이 공식은 아마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은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입력 크기를 h, 어, w, 높이를 h라고 하고, 그 다음에 폭을 w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필터 크기를 필터 h, 그 다음에 필터 w라고 하고, 그 다음에 패딩을 패딩 사이즈를 p라고 하고, 그 다음에 스트라이드 사이즈를 s라고 했을 때, 이 출력 크기는 이제 이것들의 함수로서, 이것들의 함수로서 이렇게 표현이 가 되는데, 이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예제를 실제 예제를 여기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갖고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제 이거를 이 식을 외우는 거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입력 크기가 이건데, 출력 크기가 얼마니, 이렇게 문제 내는 것 자체도 사실은 되게 우수 문제예요. 그렇죠? 뭐 여기 다 있는데, 그걸 뭐, 어, 뭐 계산하면 뭐, <laughs> 그게 뭐 어떤 큰 의미가 있습니까? 맞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다라는 그 본질만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CNN에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CNN에서 어, 우리가 그 이제 그 유저들이 결정해야 되는 파라메터, 하이퍼 파라메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이퍼 파라메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필터의 크기 그렇죠? 필터를 우리가 3x3으로 해도 되고 뭐 4x4, 뭐 11x11, 뭐 2x2, 1x1도 있어요. 1x1의 필터 이렇게 필터의 크기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그거 바로 유저가 결정해야 되죠. 하이퍼 파라메타고 그다음에 필터의 수그렇 필터의 수 필터를 한 번만 할 거냐, 아니면 필터를 두 가지 종류를 쓸 거냐, 아니면 세 가지 종류를 쓸 거냐, 그렇죠? 그래서 필터의 수에 따라서 피처맵의 개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하나의 필터를 사용하면 쭉 훑어가지고 하나의 피처맵이 선정이 되고 또 다른 이제 피처가 오면 또 한번 훑어가지고 또 다른 피처맵이 나올 거고, 그래서 피처맵을, 그러니까 피처맵을 어 이렇게 채널 이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이제 어떤 영상이나 이제 여러분들 뭐제 영상도 들으시겠지만 다른 동영상도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채널 채널의 개수 이게 바로 피처 맵의 개수예요. 그게 결국 필터의 개수야, 응. 그렇죠? 응. 필터로부터 이렇게 나온 게 하나의 피쳐이기 때문에 필터 수가 결국 피처 맵의 수가 되는 거고 피처 맵의 수가 결국 채널의 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스트라이드 여러분 아시죠? 스트라이드 얼마씩 건너뛸 것인지 그것도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제로 패딩도 마찬가지야 제로 패딩도 이걸 패딩을 하나만 두를 것인지 아니면 두 개를 두를 것인지 어,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제가 이제 CNN에 대한 기본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이 CNN에 어 이제 여러 가지 구조가 있을 수 있다. 여러 가지 다른 CNN 타입이 있을 건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제가 설명드렸던 게 뭐였죠? 컨볼루션이 있었고 그다음에 풀링도 있었고 뭐 패딩도 있었고 액티베이션도 있었고 플래트닝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합할 것이냐. 그렇죠? 그래서 컨볼루션을 한 번만 할 거냐? 아니면 여러 번할 것이냐? 풀링을 한 번만 할 것이냐, 여러 번할이냐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는 그런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조를 특정하게 좀 정한 그리고 아주 성능이 좋았던 그런 구조들이 역사적으로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2013년도에 그, 이제 이미지넷이라는 어떤 이미지 데이터를 갖고 그 이미지넷이라는 이미지 데이터에는 그천 개의 클래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 개의 클래스를 잘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컴피티션이좀 있었어. 그때 이제 해상과 같이 나타난 알렉스넷. 이게 이제 CNN의 어그 구조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뭐 svm 이라든지뭐 앙상굴 계열의 모델보다 월등하게 성능이 좋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gfnet 이라는게 나오고 그다음에 vgg 그 다음에 아 여기에 이제, 이제 구글넷 이라는게 있는데요 사이에 이 그림에는 없는데 구글넷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이제 레즈넷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그 다음에 댄스넷이 있고 자 댄스넷 이후에는 이제 성능은 그렇게 이제 댄스넷까지 왔을 때 성능은 이미 거의 그천개 클래스인데 어, 제가 기억하기로는 3%그 에라율이 3% 미만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라율은 더 이상 이제 줄어들지는 않지만 이제 여러 가지 어뭐좀모바일렛이라든지 이렇게 경량화 쪽에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빨리 돌아가시냐? 딱 빨리 돌아갈 거냐? 응?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뭐 휴대폰이나 이런 장비에다가 뭔가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엣지 단에서 뭔가 빨리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조금 컴퓨테이셔널하게 이피션트 할까? 이제 그런 연구가 이제 쭉 진행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CNN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던 이 알렉스넷에 대해서 어떤 구조인지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인풋은 어떻게 되냐면 227x227, 227x227이고 요 3은 뭐냐면 칼라 이미지니까 RGB, Red, G, Green, B, Blue 자, 이제 칼라 이미지가 들어간 거야 227x227이.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뭐 했냐면 컨볼루션 레이어입니다. 컨볼루션, 우리 배웠죠? 이 컨볼루션을 통했는데 필터 사이즈가 11x11이고 스트라이드가 4고 그 다음에 패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이 필터를 몇개 사용했냐면 96개를 사용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11바 11 필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쭉 훑으면서 하나의 피처 맵이 나오고 또 돌리고 또 돌리고 해서 그런 거를 몇번 했냐면 96번 했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게 5555고 이 96이라는 거는 96개에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맞아요. 피처맵이 생겼다라는 거지. 우리가 96개의 피처맵을 어, 이제 생성하도록 이렇게 디자인한 거야 이알렉스에서는 피처맵의 개수가 피처맵이 뭐라고 했죠? 제가 채널이라고 했죠. 그래서 96개의 채널을 생성한 거고, 이거는 96개의 서로 다른 필터를 사용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3x3 필터를 어, 이용을 해가지고 어, 맥스 플링을 했네요. 맞죠? 그 다음에 스트라이드 2를 사용했고. 자, 아까 제가 설명드렸을 때는 이 필터 사이즈랑 스트라이드는 보통 같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뭐 다르게 했네요. 근데 이건 다 우리 마음이야. 그 다음에 이제 뭐, 노멀리제이션 레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컨볼루션. 두 번째 컨볼루션에서는, 어이고, 많이 사용했네요. 필터를 256개나 사용했고, 그 다음에, 뭐죠? 오, 오바이오 필터를 사용했네요. 여기서는 조금 작은 필터를 사용했고, 스트라이드1, 그 다음에 제로 패딩 두, 두 개를 쌓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맥스풀링도 진행했고 노멀리제이션 그 다음에 컨볼루션이 연속으로 3번 들어가고 마지막에 맥스풀링 그래서 3 x 3 필터를 갖고 스트라이트를 이용해가지고 됐네 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나온 게 뭐냐면 이거야 6 x 6 곱하기 256자 이게 총몇 개죠? 제가 바로 전자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볼게요 지금 옆에 있는 전자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보면 66개 36개에다가 256 곱하면 얼마냐면 이게 9,216이야. <laughs> 이게 뭐냐면 9 2 1 6에 어떤 이런 숫자가 있는 거야 지금 맞죠? 숫자 이게 6바 6이 이게 6바 6이 몇 개가 있다라는 소리야? 256개가 있다라는 거 이게 256개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6x6이니까 36이잖아요. 요 하나의 하나의 피처맵에는 36개 픽셀이 있고, 그런 게몇 개가 있다면 하 256개가 있다라는 거거든. 이걸 다플래팅한 거야. 아, 여기 있네요. 9,216. 이걸 플래팅하니까플래팅은다 일렬로 내세운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9,216개, 9,216개의 어, 뭐가 생기는 거야? 인풋이 생긴 거지. 그 다음서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뉴럴 네트워크, 일반적인 뉴럴 네트워크, 히든 레이어 몇 개, 두 개. 각각 히든 레이어의 노드 몇 개, 4,096개, 4,096개. 이게 왜 4,096개 사용했냐? 이건 다 어떻게 보면 경험적으로 그냥 그렇게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어, 소프트맥스 천 개. 우리 소프트맥스 배웠었죠? 그래서 이게 왜 천이에요? 이게 천 개의 클래스가 있는 문제였거든 이미지. 천개의 서로 다른 클래스가 있는 그런 이미지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 음. 이게 바로 알렉스넷의 구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그래서 이제 알렉스넷은 얼마였냐면, 알렉스넷의 성능은 16.4%였어요. 16.4%인데, 이게 굉장히 어, 우수한 성적이, 압도적인 성능이었어요. 압도적인 성능이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뭐냐면, 바로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GF넷이라는 건데, GF넷은 그 앞에 보여드렸던 알렉스넷과 다른 바가 없어요. 알렉스넷인데, t 인데 뭐가 다르냐면, 컨볼루션 레이어의그 필터 사이즈가 좀 다른 거야. 필터 사이즈가. 여기서는 우리가 11, 11, 11x11 11 사용했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7x7 사용했고 7x7 스트라이드 사용했고, 그 다음에 컨볼루션 레이어 3, 4, 5번에서는, 어, 아까 알렉스넷에서는 그 채널 개수, 그 아, 그래서 어그 필터 개수, 채널 개수 맞죠? 어, 필터 개수, 뭐 채널 개수, 피처 맵의 개수를 384, 384, 2 5 6개 했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많이 생성을 했네 512, 124, 0그 다음에 512. 그래서 이제 GF넷은 아까 거랑 똑같은데 이것만 다른 거야. 이게 이것만이라는 게 뭐지? 이게 뭐가 다른 거지? 하이퍼 파라메타만 다른 거야. 그랬더니 어, 무려 5%의 성능 증가가 있었다는 거.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는 건 지금 에라율이에요. 그래서 작으면 작을수록, 어, 에라, 뭐, 어, 에라 레이트, 에라 레이트에다가 곱하기 100을 한 거죠. 11.7%. 꽤꽤 성능이 이제 좋아진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 어떤 걸 의미하냐면, c o 루셔널 CNN은 그 구조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즉, 하이퍼 파라메탈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음, 즉, 하이퍼파라메타를 약간만 이렇게 변형을 시켜도 성능 차이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그때 좀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7%는 뭐 1000개 클래스인데 에라가 한 10%? 한12%정도 되는 11.7이니까 12%, 정도, 아, 11 12 정도 됐다라는 거는 뭐 굉장히 지금 이제 좋은 그런 성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VGG. 부터 나오는데 이제 VGG넷에서부터는 이제 레이어가 굉장히 길어요. 한번 볼게요. 자, AlexNet은 어땠냐면 AlexNet은 8개의 레이어가 있었고 그런데 VGG AlexNet은 8개 레이어였고 그다음에 GFNet도 GFNet도 레이어의 개수는 똑같아. 8개. 근데 하이퍼파라미터만 달리 사용했더라고 했어. 근데 VGG넷은 이제 두 배가 된 거야. 레이어를 16개, 11개. 16개, 19개,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그게 뭐 이렇게 많으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거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뉴럴네트워크에서 레이어 하나를 증가시키면 그 조합이 엄청나게 그게 다 곱하기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파라메타의 개수가. 그래서 이제 여기 두 배를 늘린 거야. 두 배를 늘렸어. 그래서 일단 결과적으로만 보면 GFNet에 비해서 또한 3% 이상 또 감소를 했네요. 에 u 유 드디어 이제 10%대를 돌파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여기 이제 VGGnet의 특징은 뭐냐면 VGG 이제 16이 있고 19, 19는 VGG 16보다 약간 레이어를 더싼 거고요. 그다음 성능은 거의 비슷했어요. VGG, VGG 19이 약간 더 좋았는데 뭐 거의 같다고 봅니다. 이제 여기 특징은 뭐냐면 이거예요. 필터 사이즈를 굉장히 줄였다. 3x3 컨볼루션 레이어를 무조건 사용한 거야. a l e x n e 이나 g f n e 에서는 11x11도 사용하고 5x5도 사용하고 이제 꽤큰 사이즈의 필터를 사용했는데 VGGNet서부터는 필터 사이즈를 굉장히 줄였어요. 이제 필터 사이즈를 줄이면 뭐가 좋다라는 것. 일단은 파라미터의 개수가 굉장히 줄어드는데요. 그거는 제가 이제 또 다음 그 모델에 대해서 모델 설명할 때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특징은 뭐냐면 Small 뭐, 그 다음에 3x3 컨 o 루 v o 필터만 사용했다. 그 다음에 Stride1, Pad1 쭉 가가지고 했더니 보시면 이것도 뭐 하나 예제인데요. 어, 이렇게 VGGNET처럼 3x3 필터를 사용한 컨볼루션을 하는 연산을 하면 파라메타의 개수가 이만큼 생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27 곱하기 C의 제곱 이렇게 되는데 하나의 7x7 컨볼루션, 그러니까 컨볼루션을 하는데 컨볼루션 합성골 연산을 하는데 7x7 필터를 쓰면 이거는 3 개의 3x3이고, 이건 하나의 7x7인데, 연산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4 9 x 1 c 뭐어떻습니까 이게 훨씬 더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7x7 필터를 사용하면, 3x3 사이즈의 필터를 사용해서 3 개를 쌓는 것보다 훨씬 더 어, 연산량이 많아진다라는 것. 그래서, 아, 이, 제 깊게 쌓는건 좋은데, 깊게 싸려면 필터 사이즈를 줄여야겠구나, 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알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뭐냐면, 구글넷이라는 건데, 이제 구글넷은더 어, 깊게 았어 아까는 이제 VGNet은 16개에서 9개 레이어인데, 구글넷에는 무려 이제 22개를 쌓죠 여기서도 이제 증가량이 몇개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레이어 하나 늘리는 게, 이게 이제 굉장히 피말리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어떤 이제 아이디어를 썼냐면 아까는 그 이제 프리비어스 레이어, layer, 전 레이어에서 컨볼루션 연산을 할때이 필터 종류를 그 3x3 필터를 사용하면 이 3x3 필터만 사용했잖아요. 근데 이제 꼭 여기서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 어, 1x1 컨볼루션도 쓰고 3x3 필터도 쓰고 5x5 필터 쓰고 또 이렇게 필터 사이즈를 필터의 종류를 필터 사이즈를 좀 여러 개 하면 필터 사이즈를 좀 여러 개 하면 또더 좋은 어떤 피처 맵이 생성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까진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연산량이 너무 많아진 거야. 그때는 아이디어가 뭐냐면 그러면 원1 x 원 컨볼루션 할 때는 그냥 두지만 이렇게 3 x 3나 5x5 할때그 전에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먼저 실행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산량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라는 게이 구글넷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 이제 요요 요 자체가 요 자체가 인셉션 모듈이에요. 그래서 인셉션 모듈은 뭐냐면 필터 사이즈를 하나만 사용하지 않고 여러 개를 같이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디자인도 어, 약간 구글스럽죠? <laughs>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전체가 인셉션 모듈인데, 일반적인 인셉션 모듈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뭐 다양한 필터 사이즈를 사용해보자. 하나의 필터 사이즈만 사용하지 말고, 다양한 필터 사이즈를 사용해보자라는 것이 인셉션 모듈의 핵심이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연산량, 즉, 파라메타 개수가 너무 늘어나가지고, 핵심 아이디어를 낸게그 전에 원 바이 원 컨볼루션, 이맥스플링 같은 경우는 그 뒤에 원 바이 원 컨볼루션을 했더니, 이렇게 했을 때 대비, 그냥 나이브한 인셉션 모듈을 썼을 때 대비, 파라메타 수, 즉, 연산량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죠? 그래서 원 바이 원 컨볼루션 바틀랙을 중, 그니까 요, 요원 바이 원 컨볼루션, 파란색으로한 거를 우리가 바틀랙 레이어라고 부릅니다. 용어는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하죠? 원 바이 원을 이렇게 미, 먼저 쓰면 진짜 파라메타의 개수가 줄어드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원 바이 원 컨볼루션을 이5 바이 5를 사용하기 전에 이렇게 사용을 하면 연산량이 줄어든다라고 했는데 실제 줄어드는지 한번 예제를 통해서 볼게요. 자, 이렇게 돼서 14, 14, 480. 됐죠? 그러면 이제 1x1으로 가면 14x14는 그대로 유지되고 우리가 이제 16개 의 필터를 사용한 거야. 필터의 개수. 그래서 16개의 피처 맵, 즉 채널이 생긴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5x5를 5x5 필터를 사용해 가지고 바꾸면 14x14 됐고 4 48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원 바이 원 컨, 볼루션의 연산량을 한번 보면, 일단은, 여기, 여기, 이렇게 가는 연산량을 보면, 14 곱하기, 14 곱하기, 16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1 바이 원이니까, 1 곱하기 1, 그 다음에 480개니까, 480. 그래서 1.5 밀리언 개. 이게 굉장히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연산량은 5 바이 5 컨볼루션을 했으니까 우리가 14 by 14, 8, 14 바이 14 곱하기 48이고, 그 다음에 필터 사이즈가 5 바이 5고, 그 다음에 여기 16이니까, 16. 그래서 3.8.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총5.3 밀리언이 됩니다. 자, 5.3 밀리언은 어때요? 지금 뭐, 500만 개, 5, 뭐 530만 개인데, 어. 이게 이제 웨이트의 개수야. 우리가 그 파라, 에스티메이션 하는, 해야 되는 그파라미터의 개수가 530만 개야. 근데 이게 얼마나 작은 거냐면, 우리가 초창기 알렉스넷보다도, 어, 시, 알렉스넷에 비해서도 12분의 1로 작은 거예요. 굉장히 작은. 자, 그러면, 1x1 컨볼루션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그냥 5x5를 사용하면,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는 14x14x48로 바꾸고 싶고, 그 다음에 14x14, 480이 있는데, 5x5 컨볼루션을 1x1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사용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14x14, 480, 5x5에서 48개의 어, 채널이 생기고, 그 다음에 14x14. 자, 14x14를 5x5 컨볼루션을 하면, 왜 14x14가 될까요? 어, 맞아요.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14x14가 된 거는, 아, 제로 패딩을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연산량이 어떻게 되죠? 우리가 필터 사이즈가 일단 5 x 5예요 그죠? 그 다음에 480, 그 다음에 공적으로 14x14x48. 그러면 이걸 다 곱하면 얼마냐면, 이만큼이 돼. 그래서 아까 1x1 컨볼루션을 미리 앞에서 사용하고 5x5를 했을 때는 5.3 밀리언이었는데, 지금 1x1을 사용하지 않으면 무려 112.9 밀리언이야.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거죠, 맞죠? 그렇죠? 그래서 연산량이 굉장히 준다 즉, 원 by 원 컨볼루션을 앞 단에 사용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 필터 사이즈의 컨볼루션을 수행할 경우에는 연산량이 굉장히 줄어든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게 바로 구글넷의 핵심이야. 자, 구글넷은 어떻게 됩니까? 레이어를 굉장히 깊게 쌓았잖아요. 그럼 시간이 엄청나게 걸릴 거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엄청나게 걸리는 걸 해결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뭐였냐면 원바이원 컨볼루션 아이디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자 그래서 한번 뭐 실제 한번 예제를 볼게요 이거는 이제 원바이원을 사용하지 않는 거야 맞죠 원바이원을 사용하지 않고 3-3 그대로 사용하고 5-5 사용하고 그대로 사용하면 이제 처음에 들어가는 거는 28-20에 256개 어, 필터 개수 그 다음에 채널의 개수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쭉 가서 20 28-20 어, 여기서는 이제 1x1을 하면 28x28, 그 다음에, 어, 채널의 개수는 128개, 그 다음에 3x3 하면 28x28, 여기 28x28 계속 유지되는 거는 뭐냐면, 제로패딩을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92개 사용하고, 96개 사용하고, 256개.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요, 이제, 요, 요, 오리지널 이미지랑 그, 지금 사이즈를 같게 해줬잖아요. 갖게 해준 게 이제 왜, 왜, 같게 해줬냐면 연산하기가 편한 거죠. 맞죠? 그래서 28x20이고, 나머지 숫자들은 다 더하면 되니까 총 이만큼의 파라메타 개수가 생깁니다. 총854 밀리온. 굉장히, 굉장히 큰 거예요. 굉장히 큰 거. 그래서 이거는 거의 이제 계산할 수가 없어. 이제 그래가지고, 이원 어, 바이 원컨볼루션을 앞에다가 사용을 해, 하고 나니까 어떻게 바, 변하냐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었죠 그 연산량이 줄어들어 가지고 결국은 요만큼밖에안 된다. 그래서 아까는 원바이원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853일리언인데 이거는 뭐 거의 뭐 뭐죠 반 이상 줄었네요, 그 다음에 이 구글넷의 성능은 비지진 S에 비해서는 아주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않았지만 지금서부터는 그 연산 그그 애큐러시가 그렇게 빨리 빨리 줄어들지는 않아요. 7.3에서 6.7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게 2015년인가요? 레지넷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엄청난 좀좀 좀 획기적인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건 이제 어떤 거냐면, 알렉스넷이 8개 레이어고, VG넷이 19개였고, 그 다음 구글넷이 얼마였죠? 스물 몇 개였잖아요? 2 2 개였나? 그런데 이제 레지넷은 무려 이제 152개 레이어를 사용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연산만 가능하면 뭐 따라올 자가 없겠죠. 왜냐면 레이어를 깊게 쌓으면 그만큼 정교하게 트레이닝이 되는 거고. 뭐 그러다 보면 복잡한 데이터에서 굉장히 성능이 잘 작동할 거라는 거는 이론적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다만 쌓, 기는할수 있어도 연산이 안 됐던 거였지. 근데 이제 2015년이 되면서 여러 가지가 이제 뒷받침 돼줘요. 뒷받침 돼주는데 데이터 수도 굉장히 많아지고 빅데이터 시대가 이제 원숙해지면서 다음에 컴퓨팅 파워도 굉장히 좋아지고, 뭐, GP의 u 성능이 날로 좋아지잖아요. 어. 이제,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52개 레이어를 쌓은 이, 이, 이 네트워크 구조는 거의 이제 불가능한데,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썼냐. 이제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이것도 보면 이렇게 돼. 응. 어, 뭐, 그림이 이래요. 뭐, 하여튼 그림이 요렇게, 요런, 뭐, 이런 화살표들이 있네요. 맞죠? 레지넷 한번 보시면, 항상 보시면, 이런 항상 화살표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컨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처음에만 7, 7x7 필터 사이즈를 쓰고 나머지는 다 3x3를 쭉 쓴다라는 것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그 레지넷의 그 핵심 파트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일반적인 네트워크는 이래. 자, 이게 전 레이어에서 온 뭐 이제 x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피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피처들이 웨이트 레이어를 통해서 그다음에 액티베이션 함수을 통하고 다시 웨이트 레이어 통하고 또 액티베이션 함수을 통하고 뭐 이런 식으로 통과해가지고 또 어떤 피처가 생성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전파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깊이에서는 가능은 합니다. 맞죠? 그다음에 그 기울기 소실 문제도, 그죠? 그 g r a d i e n t vanishing 문제도 ReLU라는 액티베이션 함수을 사용해가지고 어, 많이 해결을 했어, 많이 해결을 했어. 자, 그런데 이게 152개 층을 쌓으면 이 기울기뿐만 아니라 기울기뿐만 아니라 이 피처 맵 사이의 피처 맵값 자체가 굉장히 또 작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이제 작아지면 작아진 거에 대한 리니어 a 비네이션또 거기다 넣어서 뭐 d 를 통해 가지고 뭔가 양수 값이 나왔지만 그 양수 값이 굉장히 작으면 또그 리니어 i 비네이션또 작은 값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또, 이렇게 인풋단, 인풋 근처에 있을 때는 어떤 숫자가 굉장히 작아진다. 즉, 웨이트 값이 없어지는 거야. 웨이트 값이 없어진다라는 건 뭐예요? 그란드, 그라디언트 값이 손실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막아줘야 돼. 그걸 막아줘야 돼.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까지 이제 피처 값이 온 거야. 피처 맵 값이 오면, 이걸 그냥 사용했는데, 그냥 사용하지 않고, 이 앞에 있던 이전 전에 있던 요게 이제 인풋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 피처 값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이 피처 값을 더해주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더해줘가지고 그 피처의 어떤 값을 일정하게 좀 늘려주는 거예요. 계속 최소한 1 이상은 될수 있도록 미분하면 이제 요엑 x에 대해 미분하면 1이니까요1 이상이 될수 있도록 계속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깊게 쌓아도 뭔가가 미분할 수가 있다. 미분할 수 있다라는 게 뭐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라디언트 값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라디언트 값이 살아있어야지, 우리가 웨이트를 업데이트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기 그라디언트 값 있잖아. 여기, 이게 그라디언트 값이. 이 그라디언트 값이 있어야 돼. 여기 이제 많이 났으면. 그라디언트 값이 있어야지, 뭔가를 빼줘야지 바뀌잖아. 응. 그래서 그라디언트 값이 계속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일정한 숫자를 곱해주, 아, 더해주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깊게 쌓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어떤 기울기에 손실 없이 깊게 쌓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일정 시점마다 인풋 x 자체를 뭐 이런 커넥션을 통해서 연결했다. 근데 이 과정을 뭐 이렇게 스킵했다고 해서 이름을 커넥션이라고 부르는데요. 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핵심은 일정 어떤 일정 시점마다 그 피처 맵에다가 어떤 숫자를 x 값을 그 전에 있던 피처 값을 더해줘가지고 어떤 피처 값에 그 크기를 일정하게 계속 유지시켜 준다라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그라디언트 플로가 원활하게 이루, 이루어진다. 그라디언트 플로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건 뭐냐면 이 그라디언트 값이 계속 살아나고 살아나야지 뭔가를 빼줄 수가 있고 빼줘야지 W 값이 바뀔 거 아니에요. 이게 0이어 버리면 어떻게 돼? 계속 안 바뀌잖아. 그러면 이제 트레이닝은 끝난 거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워낙 층이 많으니까,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 마지막 단에서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는 좀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의 파라메타 수를 이제 그나마 이제 좀 줄일 수 있었던 거였죠. 그래서 이제 리지주얼렛은, 뭐 파라메타 양은 뭐 엄청나게 많지만, 어, 이런 어떤 테크닉을 이제 통해가지고, 어, 그라디언트가 소실되는, 어,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해결했다. 라는 게 이제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이제 레지넷 이후에 댄스넷도 있고 또 모바일넷도 있고 또 최근에 나온 이피션트넷도 있고 이제 이런 건데요. 어, 사실은 제가 이제 몇 가지 대표적인 CNN 구조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어, CNN 구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셔서 알겠지만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지? 이제 이런 거잖아요. 맞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미적이잖아요. 맞죠? 컨볼루션 개수를 몇개 사용하느냐? 그 다음에 필터 사이즈를 몇개 사용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이피션트 하기 위해서 뭐몇 가지 이제 아이디어를 사용해주고, 뭐 이제 이런 건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CNN을 공부하는 거, 공부함에 있어가지고 이 구조는 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수준에 있을 때 아주 고급 단계 가지 않는 한은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CNN의 그 기본적인 원리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고 계시면 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음,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은 이 구조나 이 CNN의 원리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파이썬 코딩만 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다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나 레지넷 돌린다, 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야, 이렇게 얘기하는 이건 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구조에 대해서 일부 설명을 드렸지만 그, 특히 그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 자세하게 설명드렸던 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강의는 좀어 1시간 한 45분 이상이 돼서 좀 긴데요. 어, 여러분들 좀좀 어, 좀, 좀 유익하셨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